네, 안녕하세요. 이재문 해님입니다. 간만에, 아니, 이따 햄버거. 자,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유튜브님도 모두 안녕하시고, 여기 오신님도 모두 많이 안녕하세요. 햇베이지님도 안녕하시고, 우리 이슬 여자 주인공님, 아우디님, 무지개 해님님, 쭈랑님,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햄버거가 먹고 싶었습니다. 간만에. 진짜 햄버거, 진짜 간만이죠? 근데 사실은, 수제 햄버거를 좀 먹어보고 싶긴 했어요. 막좀큰 것도 먹어보고 싶었고. 근데 웬일? 주문 전에 그냥 솔드아웃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못 시켰어요. 그래서 급 버거킹으로 순회 바꿔가지고. 우리 또 맥도날드는 또 배돌도 안 돼요. 맥도날드 구간이 아니래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다음에 새벽에 한번 사가지고 새벽에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 모닝 맥모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킹모닝도 있고 맥모닝도 있고. 다음에 새벽에 한번 그렇게 한번 방송 한번 때려볼게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해야지 켜가지고. 자, 오늘은 햄버거. 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크리미 통새우가 새로 나왔나 봐요. 일단 먹어봐야 할것 같은데. 근데 크리미 통새우 버거 세트 9,000원. 그리고 콰트로 내 글씨 써놓은 게더잘 읽었다.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보이질 않네. 크리미 통새우 와퍼 세트 9,000원.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 세트 만야 지금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9,000원이라고 했나? 자, 다시. 크리미 통새우 와퍼 세트 9,000원.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 세트 10,100원. 콰트로 치즈 와퍼 세트 9,000원. 갈릭 스테이크 버거 세트 9,300원. 그리고 요거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시림프 치킨 프라이 하나 2,100원. 치킨 프라이 하나 2,100원. 요거는 두 개는 감 세트, 두 개는 감자 세트로 시켰고요. 두 개는 콘 샐러드로 바꿨습니다. 뜯어서. 아, 그리고 총 해가지고 39,400원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거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이건 스위트 페퍼 소스, 갈릭 소이 소스. 소스가 두 가지네요. 이거 찍어 먹는 건가 봐요. 에프랜드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 소스 되게 강한데. 이거 약간 뭐랄까 동남아 향이 약간 나는 그런. 이건 짭짤해. 이건 간장 향. 이건 갈릭. 간장 향. 일단 요 새우복 그려진 게 그거겠죠? 후식은 이따 땡기는 거라 먹으려고요. 라면을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라면을 먹지 않을까 생각 중이네요. 아, 요거는 통새우 스테이크 먹은가 보다. 어머, 통새우 나왔어. 어떡해. 삐져나왔어. 요렇게 요렇게 통새우가 조금 삐져나왔죠? 이거 껐는데도 이렇게 박네? 여기로 꺼야 되나? 요렇게 통새우 옆에 있죠? 이렇게 통새우가 요렇게 통새우 요렇게 먹어보도록 하죠. 조용히. 크긴 크네요. 일단 커요. 이거 와퍼 세트인가 보다. 유시 셰프님 10개 감사드립니다. 따봉님도 3개도 감사드려요. 응? 저번에 통새우 먹었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약간 매콤하네요. 맛있다. 맛있네요, 이거? 저번에 통새우 그냥 그랬었는데.
오늘 그룹봉이 좀잘 됐죠? 달링별링님 5개. 제주아방이 한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요게, 아우, 이름이, 이렇게 옆에 있어야겠다. 요게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 세트 같아요. 스테이크. 밑에 스테이크가 있어요. 통새우가 톡톡 터지네요. 감자가 좀 두툼한 편이네요. 일반 감자보다 좀 도톰한 것 같은데? 맥도날드 수제버거 먹어봤죠? 맥도날드 햄버거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전 버거킹 어니언링 그냥 제 입맛에 안 맞던데? 일시 셰프님 또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햄버거 중에서는 뭐랄까 그래도 뭔가 수제버거 느낌? 수제버거 느낌 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버거킹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소스야. 소스는 매콤한 소스예요. 안에 마요네즈 들어갔고, 마요네즈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좀 약간 매콤해요. 빨간 소스가 들어갔어요. 빨간 소스가 들어갔습니다. 약간 매콤해요. 뭐 살짝 끼워내고 이렇게 해서 빨간 소스가 약간 보이죠? 해별빛하는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 일단 새우가 톡톡 터지는 게 새우가 커서 좋네요. 아, 지디즈님 안녕하시고. 배고파 죽겠어님도 안녕하시고. 해피님도 안녕하시고. 아, 무지갱이님 100개. 애쉬리님도 10개. 아, 새우추가. 새우추가를 해야 되는구나. 다음에 꼭 새우추가 한번더 해서. 무지갱이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지금 카톡 친구 행사하던데 단품 하면 세트로 업그레이드. 우와, 씨, 그래요? 소스는 단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매콤한 느낌이 들어요. 맵고 달달한? 다 콜라입니다. 채미님 안녕하세요. 배달을 제외해. 아, 업그레이드 되는 거 배달이 제외다. 이거는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 와파고 짱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모든 햄버거 중에 와파고 맛있는 것 같긴 해. 이걸 먹어볼까요? 요게 시림프 치킨 프라이? 약간 빨간해요.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새우랑 치킨이 같이 들어있는 거라던데. 이거 소스 찍어 먹는 거래, 이렇게. 응? 어? 잠깐만요. 갈아서 만든 거구나. 뭐 있는 건 아니고 갈아 했어요. 약간 너그 공룡 모양 그 뭐지라? 치킨? 아, 너겟처럼. 맛이요? 그냥 튀김 넣는 느낌? 치킨 너겟 같은 그런. 근데 아니 좀 부실한 것 같아. 다른 거 먹어봐야죠. 이건 좀 노랗고. 요건 치킨만 있는 거네요. 치킨. 이게 치킨이고, 여기는 새우랑 치킨 같이 있는 건데, 뭐라 그럴까. 고기가 씹히는 맛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공갈빵 느낌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또안 되려나요? 속에 뭔가 잘안 씹혀요. 뭐랄까, 약간 빈 느낌? 비어있는, 속은 약간 비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너, 네킹이 더 좋아요? 가만있어 봐. 그래도 닭고기가 좀더 씹히는 것 같아요. 근데 닭이 조금 더 씹힌다. 다른 거 햄버거도 먹어보죠. 통새우를 한번 볼까? 통새우? 요게 크리미 통새우 와퍼 세트. 크리미 통새우 와퍼 세트. 아, 크리미 해가지고 요게 소스가, 이건 빨간 소스가 아니라 약간 마요네즈랑 좀 그런 소스가 더 진하네요. 아까 전에 빨간 소스였잖아요. 여기는 약간 요런 소스. 요런 소스입니다. 조금 안 맵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린진 예수님 다섯 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스가 많이 없을 줄 알아서 싱거울 줄 알았더니 좀 싱겁진 않고요. 소스가 개맛, 개맛이 나네. 개맛. 짭짜름한 소스예요. 짭짜름한 소스. 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아, 제 소스가 좀 짭짜름한 소스. 약간 뭔가 일본스러운 느낌의 소스? 햇유화성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크림은. 아, 맞네. 크림이 돼. 아, 에이. 그러네요. 크래미 통새우 와퍼 세트. 크래미가 소스 맛이라는 거구나. 짭짤하네요. 저는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괜찮은 곳? 근데 솔직히, 아, 햇님, 5959 감사드립니다.
버거킹. 진짜 다 맛있는데. 버거킹도 너무, 햄버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거 어디지? 맥도날드도 저 맥모니 같은 거 너무 좋아하고. 롯데리아도 햄버거 맛있어요. 롯데리아도 햄버거 되게 맛있는데. 막, 한우갈비. 한우갈비 맞나? 한우버거. 되게 좋아하는데. 맘스터치즈도 맛있어요. 파파. 파파이스도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햄버거 집에 뭐가 맛이 없다 그런 건한 번도 못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옛날엔 전 롯데리아 광팬,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한때 막 롯데리아에 꽂혀서 롯데리아만 먹고, 버거킹에 꽂혔을 때는 버거킹만 먹고, 약간 그런 편? 탕수육이요? 탕수육은 아니고요. 감자튀김. 맞다, 롯데리아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KFC는 치킨이 맛있죠. 에그타르트요. 그러네. 그 회사마다마다 맛있는 게 정해져 있네요. 저제 입맛에는. 감자튀김에 파파이스가 진짜 맛있는 게. 크림맛 어때요? 저는 이것도 맛있긴 한데, 아까 그 전전에 먹었던 거 있잖아요.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가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매콤하니. 햄버거 빵도 그렇고. 아깝게 나온 것 같은데. 도깨비님 안녕하세요. 통새우, 통새우. 아무튼 초반은 좀 빨리 올라가는 편이죠.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들어오셔서 하실 말씀도 많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또 초반에 잘못 있잖아요, 먹느라고. 그럼 나중에 한 중간 정도 가면 조용해지세요. 죄송하죠. 그때쯤에 저는 이제 좀말좀 해보시라고 막 이러고, 초반에는 답도 앞에 안 보다가 막. 현이님 10개도, 쿠쿠, 콩콩님도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반대가 되어가는. 방금 먹은 거는 통새우. 이름은 참.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랑 크리미 통새우 와퍼 세트를 먹었습니다. 요즘에 살 때문에, 요즘에 왜 살이 쪘지? 운동을 좀 띄엄띄엄 했어요. 운동을 좀 띄엄띄엄 했더니 살이 훅 쪄가지고, 요즘 한 7, 8 나가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한7, 0 했었는데. 뭐, 이거 소스 이거 아닌데. 1등 뭐가요? 살이 쪄도 똑같아 보이는데 저만 그러나요? 이제 나이 들면 여기는 잘안 찌거든요.
여긴 잘안 째요. 근데 이리로 가는 거지, 이제 밑으로. 아, 감자는 솔직히 나왔을 때 바로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식은 감자는 싫어. 자, 이번에는 어떤 버거인가? 콰트로 치즈 와퍼 세트랑 갈릭 스테이크 버거 세트. 왠지 여기에 콰트로 치즈 와퍼 1등. 스테이크인가? 스테이크다. 여기 갈릭 스테이크 버거네요. 갈릭 스테이크 버거. 갈릭. 뭐가 뿍 튀어나와서. 아, 맞다. 저도 지금 햄버거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썸네일. 요즘에 탄산음료는 이상하게 콜라만 땡겨요. 아, 게스트 맞다. 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게스트 방송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제가 초대해서 같이 먹방하기로 했습니다. 녹화를 눌렀습니다. 유튜브에서 왜요? 아, 맞다, 번개. 님들 아시다시피,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에 번개를 할것 같긴 해요. 그죠? 모두가 아는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을. 하지만, 글 남기는 것은 제가 새벽에 칠지, 낮에 칠지, 아침에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번개. 인스타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스케줄 막 얘기하다가 뽀록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뽀록 나버렸어요. 아, 다음 주밖에 없겠구나. 아, 이거 요번 주밖에 없겠구나. 아프리카 공주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모가 아니라서, 번개라서, 톡으로만 딱 받을 거라서. 몰라요. 장소도 아직 비밀입니다. 몰라, 몰라. 스테이크 버거 여기가 아마 이게 아마 많이 나가는 세트겠죠? 갈릭이 옛날부터 있던 거 보면
아, 선착순 10명은 아닐 것 같고, 선착순 한 7명 정도 될것 같아요. 저 도와주시는 분이, 친구들이 그래도, 3명, 2명인가? 1명 못 온다 그랬으니까. 아, 그니까 총 10명 정도 할 생각이어가지고, 한 7명 갈것 같아요. 그때, 공지 그날 써놓을게요. 일건님도 안녕하세요. 아, 리건이님, 세게 또 감사드립니다. 곧 싫어져. 곧 싫어져. 아, 번개해서 정모를 하든 번개를 하든, 방송을 쉬게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허락을 받고요. 허락을 받고. 그분들이 다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뭐, 아프리카 방송은 안될것 같고, 인스타 방송 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한 잠깐, 한번, 인사라도 나누시라고. 잠깐. 쭉 틀어놓는 거 아니고 잠깐 틀어놓는 걸로. 가능하면? 하지만 틀어놓으면 다 뒤돌아 있겠지. 뭐 이러고 있겠지. 손만 이렇게 흔들고 있겠지. 응? 채식버거는 그때 한 번밖에 아직 못 먹어봤어요. 거기는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오는데 식잖아요. 솔직히 수제버거도, 야방 때리려고요. 야방. 일단 솔직히 수제버거라는 것이 비주얼로 먹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맛도 그렇지만 비주얼로 먹어 들어가니까 막 이쁘게 막 세팅돼서 나오는 거를 포장해서 오면은 일반 햄버거 이런 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물좀 올려놓고 올게요. 빨리 끓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세팅 이쁘게 딱 먹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수제버거집은 이제 야방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치즈 카트로 치즈 와퍼 세트. 이건 무엇인가? 뭐탄게 묻었네? 아, 역시 치즈 맛이 확 나네요. 치즈 맛 굉장히 강하네요. 주황주황님 한개 뱅클럽 감사드립니다. 응? 광고에 나진 사진이 똑같이 해주세요. 광고에 나왔어요? 광고를 못 봤는데? 오, 오, 치즈가 맛이 좀짠 편인 것 같아요. 치즈. 아, 여기에 베이컨을 추가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뭘 햄버거 시킬 때뭐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뭐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 요거 하나 주세요, 저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제가 먹었지. 스타벅스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뭐 스타벅스에 뭘 해서 뭐 추가를 해서 뭐 커피에도 샷을 추가해서 뭐 그런 걸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거 있으면 저거 주세요. 그런 거.
웰치스 젤리님 5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까칠 여왕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에 주문하기 너무 어려워요. 서브웨이는 책 읽어요. 제가 서브웨이는 항상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미애가 알려줘가지고 그대로 읽어요. 스테이크 앤 치즈로 치즈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야채 다 넣어 주시고 후추 추가해 주시고 렌치 소스와 무슨 어니언 소스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어머 근데 왜 없네 나. 왜 없네. 항상 먹는 것만 먹거든요. 오늘 제일 맛있던 거는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빵은 플레디스로 부탁드립니다. 해뚜뚜님 한개또 감사드리고 썽몽님? 글씨가 안 보이냐? 글씨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식몽님? 아, 썽몽님. 썽몽님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아, 렌즈를 다시 맞춰야 될것 같아요.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 와, 치즈가 제대로 들어있네요. 0314님 15개도 감사드립니다. KFC 버거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저는 타워버거 좋아해요. 타워버거. 감자 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KFC는 버거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뭐. 서브웨이 주문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네.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레시피 같던데. 버거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햇님 입맛에 맞으세요? 저는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세팅을 해야겠네. 물이 거의 다 끓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라면, 열라면, 매운 거 처음 먹어봅니다. 열라면. 많이 안 별론가 모르겠네. 이거 친구가 맛있다고 추천해줬거든요. 아, 방제 바꿔야겠네. 잠깐만요.
매운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냄새도 되게 매운 것 같은데? 매워요? 많이 매워요? 아, 두근두근하네. 반스 아니고 반바지입니다. 영정을 시키시려고 지금 어디. 아, 오뚜기 거구나, 이것도. 요즘 오뚜기 라면이 다 맛있네. 약간의 얼큰함이라. 됐어. 벌써 끝내? 조금 끓이고 먹자. 어머, 그나저나 중계방은 얼리셨죠? 중계방에 사람이 없는데요? 버거킹. 중계 봤거든요? 후식은 열라면 방송 적용 하고 옆에도 써놔야겠다. 열라면 3개. 저기요, 별꽃님도 11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민물 매운탕이, 전 매운탕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비빔밥 먹을 때라든가 뭐 회 먹었을 때 매운탕은 필수죠. 아, 근데 냄새 되게 매워. 매운 것 같은데. 냄새가 되게 매운데. 냄새가 좀 얼큰한 냄새 나는데. 네, 오늘 아직 앞머리를 안 올렸습니다. 땀을 아직 안 흘렸거든요. 근데 곧 올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올릴겠죠? 단무지도 갖고 와야 되네. 주말에 햇님. 네. 단무지 갖고 올 겁니다. 아, 그네요, 이거? 시작은 9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키는 174, 몸무게는 78. 매운탕을 선물이요? 제가 약간 통뼈면 통뼈. 아, 국물 어쩜 이렇게 딱 맞았지? 신기했어요. 토마토는 패스. 토마토는 패스. 단무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호호호! 호호호!
매운 향기가. 매운 향기가 많이 나는데. 줄거소뿐이 100개. 매워. 향기 매운데? 줄거소뿐이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땀이. 근데 아까 뭐 물어보셨는데? 줄거소뿐이. 뭐 물어보셨죠? 주말에! 하고 뭐 물어보셨는데? 면발을 좀 통통하게 하려면, 쫄깃쫄깃하게 하려면, 중간에 끓일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흔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찬바람 불면서. 그러면은 면발이 좀 통통해, 이렇게 탱글탱글해진다는 것? 이 누나 37이에요. 고마워요. 이 누나라고 불러줘서. 계란은 안 넣는 것으로. 너무 익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좀 살짝 끄고. 누님? 왜 갑자기 왜 누님이지? 즐거운 소풍님 여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처음 먹어보죠. 열라면. 우와, 와씨. 한 가닥 놓칠 뻔. 살짝 매운 것 같네요. 살짝 매운 것 같네. 뭔가 좀 살짝 매운 것 같은데. 일반 라면보다는 매운 것 같은데요? 주소골님 벌써 들어가십니까? 계셨네? 몰랐네? 근데 어디서 조금 먹어본 맛인데, 그 약간 소고기 라면에 약간 매운맛을 더 추가한 느낌 같은데, 면발도 그렇고, 면발도 약간 얇은 편인 것 같고. 열났네. 얼굴에 땀 난다. 열난다. 땀 난다. 팬들이 카톡 많이들 보내시나요? 에이, 좀 오는 편이죠. 다음엔 신라면에 계란 풀어 먹고 싶어요. 얼굴만
얼굴만 더워요. 다른 데는 지금 몸이 약간 지금 추운 편인데, 얼굴만. 전 매운 거 먹으면 얼굴만 땀이 나요. 맛은 있네요. 맞죠? 육칼국수.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드레싱도들 먹어야죠. 여름에는 드레싱도들이죠. 작년에 진짜 한참 먹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다면서요. 아, 육칼이 별로였어요? 근데 저도 육칼을 그때 먹었을 때 너무 매워서 못 먹었거든요, 잘. 근데 어느 방에서 육개장 칼국수를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어머 세상, 어머 세상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새벽에 먹고 싶어 죽는 줄. 하나 딱 끓여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밥을 말아주셨나? 아, 근데 그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던데요? 아, 제가 매운 거잘 많이 못 먹는 편이에요. 파게장 드신 분, 혹시? 파게장 드셔보신 분? 제가 왜 금요일날에 스트리밍으로 파게장 먹었죠? 전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파 듬뿍 넣어서. 진짜 거북 먹으면 건강에 안 좋죠. 파게장 말고. 파괴 말고요. 파괴 말고. 햇님은 정연님. 백클럽, 백클럽 감사드리고, 우리 영어님들 세계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맛없다는 소리가 많아요? 아, 진짜?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난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데? 또 사먹었는데, 나는? 제가 틈새 라면까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전 틈새 라면까지는 도전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살짝 매운데? 신라면님, 저요? 다음에는 신라면에 계란 풀어가지고 그거 꼭 먹어보고 싶고, 신라면 안 먹어본 지 진짜 몇년 됐거든요. 이마에 묻은 거. 오, 이것도 살짝 매운, 일반 라면에 비해서는 되게 매운 편인 것 같은데. 뭐, 우동통면이나 그런 거 비해서는? 저 때문에 처음으로 단무지 샀어요? 진짜? 연맛살이님 두 개도 뺀 걸로 감사드립니다. 단무지는 라면 아니어도 일반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근데 국물은 그렇게 매운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하네? 면발이 매운 것 같지?
아, 우리 따봉님도 두개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단버섯님 티티코 10개 까칠 여왕님들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색깔도 솔직히 말하면 다른 라면에 비해서 되게 빨개요. 국물 자체도 보면 어머, 얼굴 빨개진 것 봐. 입술은 지금 뭐 바른 거 아닙니다. 우와, 매운가 보다. 햄먹고님 4개도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적당하시게 불을 잘 껐어.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불었지? 꼬들면 꼬들면 아 근데 저는 뿌리면도 좋아하고 꼬들면도 좋아요. 그 대신 아예 꼬들거리거나 아예 불거나 예전에는 라면 좋아했을 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일단 시켜요. 사진관에서 라면을 시켜놓고 1시간 정도 후에 먹어요. 한 1시간까지 아니고 한 30분 정도 놔두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김밥하고 먹으면. 뿌르라면 싫어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되게 싫어하시지. 요즘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네요. 못 먹어요. 눈물 나오는 것 봐요. 아, 맞다. 아까 단무지 ASMR. 그래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것 마냥 그 보시냐 다음에 뭐 단무지도 그렇고 샐러리, 피망, 이렇게 야채 채소 위주로 아삭거리는 거 먹어달라고 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스페셜로 채소만 먹을 수 없으니까 채소 먹고 뭐 다른 거 먹고.
튀김 ASMR은 미애가 해줘야 되는데. 닭다리니님 4개, 별님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튀김은, 아, 새우 튀김. 새우 튀김도 한번 해야죠. 아련아련하게 쳐다본다. 아우 매워라. 어머, 지금 10시 반? 11시도 안된 거예요? 휑하네. 오늘 이상하네.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 분? 수박바 홈플에서 팔아요. 수박바 조스바 팔아요. 조스바도 팔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감자튀김은 식어서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일단 놔둬보고 톡방에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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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향 확 나네. 수박바 그대로 맛 나네요, 이거? 그대로 나네, 맛이? 아, 근데 수박바의 맛은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뭐라 그럴까? 수박바의 매력은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각사각 씹히는 그런 질감 있잖아요. 그런 질감은 아니네. 초록 알갱이는 없어요. 알갱이는 없어요. 씨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수박바의 그 아삭아삭한 씹히는 사각거림. 그 사각거림은 없네요. 질감은 그냥 딱 크림 느낌. 크림 아이스크림. 근데 정말 딱 수박바 느낌이네요. 아, 롯데 거네. 이것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대? 어머, 아직까지도. 아이스크림 이름이 뭔가요? 그냥 수박 아이스. 잘 익은 수박 아이스. 이렇게 돼 있네요. 대답이요?
뭐 물어보셨는데? 방송 전에도 이렇게 많이 드셨나요? 그때는 식사비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궁금합니다. 방송 전에도 많이 먹긴 했지만, 이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거는 많이 못 먹었죠. 뭐 집에서 밥을 그냥 많이 해서 먹거나, 계란밥 해서 비벼 먹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뭐 그랬죠. 그리고, 뷔페를 자주 가거나. 감자튀김 이제 얘기하면서 슬슬 먹으려고요. 설면 아이스크림? 설면 아이스크림 뭐지? 오빠 여기 주무시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진짜 성공했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어머. 근데 오늘 되게 빨리 먹었네요. 원래 햄버거나 그런 빵 종류가 좀 빨리 끝나긴 해요. 저도 오늘 천천히 먹는데 천천히 먹었는데 한 시간 만에 끝났네. 돼지밥? 어머, 혜땡님 묻히셨구나. 혜땡님 10개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옥수수 아이스크림 먹어요. 근데 방송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저 먹고 싶을 때 냉장고 있거든요. 하나 없어서 반은. 그래서 먹고 싶을 때 그때 꺼내 먹고 있습니다. 반복해? 첫 해보다 날씬해졌다고요? 구라치지 말아요. 8kg, 9kg 차이가 나는데. 누가 봐도 살쪘는데. 전 옥수수밥 인터넷으로 시켰습니다. 인터넷으로. 누가 봐도 잤는데. 어저께 일요일날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어찌? 화성 두고리 우신탕 아시죠? 두고리 우신탕 아시죠? 저 예전에 한 번인가 두번 먹었던데 어저께 거기 간만에 갔다 왔거든요. 언니가 딱 보자마자 이씨 살좀 쪘다? 네. 살좀 쪘다? 그러니까 살이 저는 이렇게 찌는 게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찌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찌거든요. 사람이 커지거든요. 많이 커졌다. 그래, 네. 이렇게 쪘으면 좋겠다. 어깨는 안 커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여자들의 로망인가. 그게 커진 게 아니야. 커지지 않고 이게 커졌습니다. 요즘 옷이 옛날 옷이 안 맞아요. 예전 옷이 안 맞아. 어깨가 안 맞아. 까치요왕님 100개. 까치요왕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많이 먹고 많이 커질게요. 아빠가 초창기 때랑 먹는 양이 비슷한가요? 먹방 초반기 때요? 저는 그렇게 막 차이 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운동을 좀 띄엄띄엄 했거든요. 뭐 하느라 띄엄띄엄 했지? 여행? 아, 맞네. 저번에 5월 첫째 주에 많이 놀러 갔잖아요. 막, 놀러 가서 많이 먹고, 여관방이라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막 운동할 순 없으니까, 먹고 자고 그랬더니. 전 다이어트 약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내 친구 그거 먹고 완전 살이 빠지긴 했었는데 그약 끊으니까 막 우유 와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저는. 먹자가 짱이에요? 막 여행 다니면 쉴새 없이 먹잖아요, 솔직히. 일할 때는 일하는 시간을 안 먹잖아요. 먹는 시간에만 먹고 그랬더니 근데 여행 가서는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뭐 간식도 중간중간 계속 먹고 막 이러니까 살이 안찔 수가 없어요. 퍼먹는 수막밥 맛있나요? 맛은 똑같아요. 수박바랑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질감이 약간 다르고 저는 바로 먹는 게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홈플러스인가 거기 웰치에서도 뭐 행사한다고 그러는데요. 사러 가야 되는데. 근데 차가 없어서 저는 그걸 사기가 좀 힘들어요. 인터넷에서도 파나? 홈플러스 인터넷도 웰치스 그거 24개짜리인가 그거 10,000원에 팔아요? 이마트인가? 이마트 배달 해줘요? 응? 키는 174입니다. 차살 능력이요? 안 되는데? 차살 능력 안 되는데? 그러고 면허증이 없어요. 일단 면허 좀 따고. 모닝은 저한테 너무 적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레이 정도? 근데 운전 배우면 잘할 것 같긴 해요. 잘 굴굴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성질은 더 더러워질 것 같아요. 이처럼 시켜. 아 맞다. 운전 연습은 미애한테 시켜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멀어져 가고 운전하면서 많이 인연을 끊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부모님 차를 좀 세게 타야죠. 일단은 부모님 차를 몇번 끌고 다녔다가 이제 자신이 좀 붙는다 싶으면 그때 이제 좀 차를 뽑아야죠. 투싼? 투싼?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친구 차구나. 어머님이 내일을 세베 타야죠. 그 대신 이제 엄마 차를 세베 타면 부모님 이제 출근시켜드리고 퇴근시켜드리고 새벽에 막 전 기사는 무슨 아무리 능력 있어도 기사는 못올것 같은데 불편해서 택시기사 아저씨 마냥 기사님 연남동 가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망원시장 부탁드립니다 벌크업 하는 방법 등록? 저는 차는 그게 참 능력도 안 되지만 절대 살 일도 없겠지만 저는 그 차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포르쉐. 와, 어쩜 그렇게 이뻐요 포르쉐는? 응? 세상에 제가 차에 대해서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차에 좀 관심이 있은 지몇 개월 안 됐어요.
세상이 세상인데, 이렇게 막차 타, 이렇게 보잖아요. 위에가 항상 차에, 걔는 차에 되게 욕심이 있고, 쟤 되게 잘 알아요. 그러면은, 어, 저차 이쁘다. 지나가다가, 어, 저차 이쁘다. 어, 저차 이쁘다. 그러면 다시 포지션해. 그래서 맨날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왜저 차는 이뻐하네. 막. 아, 포르쉐는 스포츠카, 일반카, 뭐 SUV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 쿠폰가 그게? 빅민이란가 그게? 민이라고 써있던데? 이게 날개 달려있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달려있고, 동그라미 미인이 써있던데, 위에는 흰 뚜껑, 겉에는 파란색. 그게 미니 쿠퍼예요? 그거예요? 아, 맞아요?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그거랑, 한국 국내산 차는 쌍용이던데, 그게. 쌍용 SUV던데? 그것도 위에 파란색, 흰색 뚜껑에다가 파란색 이쁘던데? 티볼리 이쁘던데? 왜? 국내산 이런 거 아니에요? 티볼리 이쁘던데? 쿠퍼 돈짱 많이 들어요? 스무고개? 저도 차에 대해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뭐 연비가 어떻고 뭐 CC? 뭐 2000cc, 3000cc 막 이런 거뭐 맥주 2000cc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도 몰라요. 티볼리 가격도 착하고 요새 가장 잘 팔리는 소형 SUV. 그리고 정말 꿈의 드림카는 솔직히 그 아까 말했던 거그 그거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 디스커버리 이름 뭐더라? 레인지 로버 랜드로버 일자로 된 거. 차 SUV인데 뒤에 이렇게 일자로 쫙 뻗은 거 있어요. 그 검은 거, 시커먼 거. 2억이에요? 2억이에요? 미쳤네. 일자로 된거 있어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거. 이게 단 하나도 이렇게 뭐 하나 튀어나와 있지 않는 거. 이거 이게 빡 세상에 지나가면서 어머 저 차는 뭔데 저렇게 예쁘게 생겼어. 와. 아, 박명수 씨 차예요? 와우. 드림카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홈플러스였습니다, 홈플러스. 와, 근데 그게 잔고장이 되게 많다던데? 내가 어떤 아시는 분, 오빠가 그걸 타신다는데 잔고장 많다고. 효령이님도 안녕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게 확실한 정보는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옆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승차감이라도 한번. 왜 그런 걸 뭐더라? 기름값 연비? 연비라 그러니까 그런 걸? 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연비라 그런 건가? 뭐라 그랬는데? 아이고, 딸기님, 어서 오시고.
도깨비 공유차도 이쁘지 않나요? 도깨비를 안 봐가지고. 연비 맞아요. 에? 하유연아님도 안녕하세요. 수박바 초록 부분 맛 그대로인가요? 맛은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맛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알겠다. 먹어보니까 좀더 고급진 맛이 나요. 이 크림 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수박 반은 정말 아이스크림, 그 옛날 왜, 아이스 깨끼 맛? 응? 아이스 깨끼 맛이 좀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질감도 그렇고, 약간 크림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좀더 부드러운 맛? 아이스크림은 좀 아이스 깨끼 맛. 이렇게 오독오독하는 그런 맛. 요거는 약간 크림 맛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김. 네,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방송 재밌다는 것과 언니 방송을 보면 살찐다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 시청자들의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은 재밌는데 보고 싶은데 살이 쪄서 못 보겠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보고는 싶은데 살이 쪄서 못 보겠다. 제가 어떻게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는 열심히 먹겠습니다. 대리만족이 되게. 대리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시지? 다못 먹을 줄 알았더니 다 먹었네? 와! 와! 이거 칼로리 별로 안 높네요? 칼로리가 100g당 100g당 90칼로리. 총 425칼로리. 500칼로리가 안 돼요. 한 통에. 이거 한 통에 425칼로리밖에 안 되네요. 우와. 다른 아이스크림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거 아니에요? 1회 제공량은 100g당 90칼로리예요. 1회 아니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언니 춥네. 추워. 추워.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맛있어하는 커피 한잔 할까요? 추워.
뿜뿜이 들어오셨습니까? 이걸 자꾸 저어도 되겠네. 우리 금요일날에 우리 뿜뿜님과 함께 과자를 먹으면서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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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또 저렇게 쓰러져서 주무시네. 세상 편하게 주무시네, 또 오빠. 커피입니다, 커피. 제가 좋아하는 커피. 바나나 향 강한 커피. 오늘 몇 시까지 할 생각이신가요? 이거 먹고, 요거까지만 먹고 들어가죠. 이거 커피, 커피가 커피는 요거입니다. 답답해요? 왜요? 요거입니다, 요거. 커피 넣은 비에 컵이 너무 작지 않아? 컵 되게 큰 컵이에요, 이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시겠다. 잠깐만요. 마이크 막아놓고 막 얘기하고 있어. 시즈 커피. 이름은 프렌치 바닐라향 카푸치노. 어머, 카푸치노였구나. 프렌치 바닐라향 카푸치노. 요것은 그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과자들, 아직 못 먹은 것들 같이 먹도록 하죠. 초코였네? 우와. 초코 과자. 요거는 마케토.
제가 좋아하는 리얼 감자. 이게 좀 비싸도 맛있어요. 치즈 감자. 치즈 감자 가자. 먹어보죠, 가죠. 후식이 넘나세요? 왜요? 네, 마켓도 이거 편의점에서 팔아요. 이거 궁금하네요. 완전 초코초코하네. 안에는 빵이 들어있네요. 초코빵.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짜네요. 그러니까 달긴 한데 막 완전 달아 이런 건 아닌데요? 이걸 먹어서 그런가? 아유, 받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금요일 합방을 하잖아요, 뿜뿜님하고. 여기 계신 우리 뿜뿜님하고. 내가 뭐가 제일 먹고 싶으시냐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안주가 제일 먹고 싶대요. 그날 술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근데 어머니 안주가 와서 갖고 와서 먹으면 가서 먹는 게 맛있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굉장한 빵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뭘 제일 드시고 싶으신가 안 물어봤네. 빵은 뭘 제일 드시고 싶 제일 뭘뭘 제일 드시고 싶으신가요? 응? 뽀뽀님? 빵 사놓을게요. 밥보단 빵을 좋아하신대요. 노란색 과자는 마켓 오 리얼 치즈, 리얼 치즈 칩. 커피? 비싼 걸로요. 비싸도 괜찮아요.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빵. 제 방송에서. 맛있는 건 커피입니다. 커피. 요 커피. 빵을 위가 약해서 못 드시는 분 있구나. 커피니 케이크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래요?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맛, 어떤 거 좋아할지. 주문 또 해야겠, 또 해놔야겠네. 아, 달다. 콜레도르 아이스크림 맛있죠? 어차피 햇님이 다 드시는 거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빵순이시라잖아요. 빵은 내가 놔드릴게. 네, 커피 엄청 달아요. 이거 부산 가서 산 거. 스타벅스에서 부산 가서 산 거. 제가
아, 매운탕 선물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을 잘안 받고 있어가지고 그 손이 아픈 이유를 알았습니다. 손이 지금 아프거든요. 침 맞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손목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왜 펀치 와 이거 하면서 그거에서 아픈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여기가 계속 여기도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핸드폰 이렇게 집어서 이 손은 왜안 아프느냐? 이것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여기에다 항상 걸치잖아요. 이렇게 걸치고 맨날 핸드폰 이거는 이 손가락은 거들 뿐. 오른손가락은 거들 뿐. 여기를 맨날 이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누워서도 이렇게 하고 앉아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 그거를. 며칠 전에 이렇게 한 이후로 이렇게 하고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뺐는데 손이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 내가 그래서 아프구나. 여기 아직 열려놓은 것 같아. 손목이 아파요. 아. 아, 링을 뒤에 붙이면 편해요? 결정종이 생겨요. 조심하세요. 손모도 어깨. 하긴 또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으면. 이게 맨날 카톡 답장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맨날 회사에서 좀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로 막 오른손으로 다른 거 하고, 이렇게 계속. 여기 받침대 항상 세우잖아요. 받침대를 이렇게. 이게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 맞다. 뿜뿜님이 이번 주에 목요일에 오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오른손에 기부스를 차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하시다가 다치셨대요. 그래서 여기가 금이 가셨대요. 금이 가셔가지고 오른손으로 못 드세요, 식사를. 그러니까 왼손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 사람은 젓가락질이 왜 저래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외모 드립이나 좀 심한 거는 바로바로 강퇴할 겁니다. 술은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물어봤대요. 술을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여기가 금 가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뭐 하나 두르고 계실 거예요. 알죠? 면허 채팅? 나오기도 전에 이쁘다 이쁘다 올리는 거 알죠? 응? 채팅창 무조건 이쁘다 이쁘다 알죠? 이쁘다 이쁘다. 삐용삐용 이유는 뭐죠? 삐용삐용? 뿜뿜이 이쁘다. 목이 마르다, 근데. 콜라 다 먹었나? 일하다 다치셨어, 일하다가. 저 산재. 아, 초코 과자, 초코 과자. 초코 과자라기보다는 초코 빵이네요. 초코 빵이 있어요. 빠른 책임 좋습니다. 와, 머리 쓰는 거 보소. 바로 나갔다 오는 거 보소. 응? 초코는 어디 거예요?
이거 외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때 영국에서 보내주셨던가? 요즘에 이상하게 협찬이 많이 들어오네. 협찬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네. 이거지? 하루에도 몇 곳씩 들어오네. 맞아, 한돈은 왜안 들어오는가? 내가 한돈은 한다니까? 내가 한돈은 한다니까 왜 한돈은 안 들어오는가? 제가 한돈은 돈안 바꿔도 하겠습니다. 한돈은 돈안 바꿔도 할게요. 빵. 초코빵. 아, 돌돌돌 말아져 있는 빵이네, 약간. 응? 돌돌 말아져 있는 빵입니다. 아, 다운이는 왜안 들어오는가? 먹방에서 세워놓고 있겠다는데! 다운이 사랑합니다. 응? 협찬 안 해요. 모기를 아홉 마리를 잡았어요. 햇님, 병 조심하세요. 아홉 마리요? 우리 춘삼이 요번에 간 수치 한번 다시 검사해보고 약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협찬 폐해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얼마나 받나? 궁금하긴 하네. 협찬을 왜안 하나요? 그러게요. 왜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하였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또. 건국 우유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분.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좀 불편해 하니까. 이해해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시죠. 우유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셔요. 조심스럽게. 알라면 뭐예요? 알라면? 열라면? 요즘은 근데 님들아, 응? 재밌으십니까? 사시는 거? 응? 님들아 사는 거 재밌어요? 응? 협찬을 받아도 솔직 리뷰하시면 괜찮을 듯.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협찬에 대해서도 들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어디에 뭐가 와가지고 협찬 받고 먹어보고 까도 되냐고. 그럼 이거 먹고 까도 돼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면 안 되고 차라리 드시지 마시라고. 갑자기 드시지. 근데 먹어보고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들을 테니까 그중에서 먹고 싶은 것만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깔 거면은 먹지를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먹어보고 괜찮은 것만 협찬을 받으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말 시켜놓고 얘기를 안 했네? 살만합니까? 재밌으세요? 응? 사시는 거 재밌으시니까요?
언니는요? 그러게요. 아니, 궁금해서요. 님들은 재밌게 사시는가 해서. 갑자기 방송 접으시는 분 아니죠? 아니야. 협찬이랑 연관된 일이냐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한것 같지 않아요? 방송에? 해커피님 4개, 1개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합방도 해보고, 다음 주에는 미용 방송도 한번 해보고, 스트리밍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이게 무리한 일상인 것 같기도 하고. 바쁘긴 드럭이 바쁜데. 아, 누가 뭐라 한건 아니고요. 컨텐츠. 먹방 외에 컨텐츠를 하면 할수 있는 것도 솔직히 많진 않고. 산책 방송? 이대로의 언니가 좋은 우리들. 그쵸? 분명 그런 것도 있겠죠? 배가 불렀군요. 배 아직 안 불러요. 한 60%? 근데 야방을 하면은 좀 정신없긴 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도 이게 먹방을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방을 하려면 진짜 아예 먹방을 딱 하고, 야방을 하려면 정말 그냥 다른 컨텐츠로 해서 먹방 야방이 아닌 다른 컨텐츠로 야방하고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초심 제일 많은 이름비지. 제가요? 초심은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탕수수 먹방? 거기서 많이 봤는데? 그거 ASMR 누가 드시는 것 같던데? 온것 같은데? 제가 몇개 찾아봤거든요. ASMR 그거 뭘 드시나 해가지고 봤더니 사탕수수를 씹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해진 건 아니구나, 진짜로. 진짜 아,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다. 치기요? 치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치금 못 봤네? 그래서, 왜냐면 저번에 한번 ASMR을 했는데 욕도 얻어먹긴 했지만, 좋아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좋아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 내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구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보다 30분 정도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심심하거나, 막 그렇게 심심하거나 그런 것도 못 느껴가지고, 이것도 해도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응? 라면이 계속 나와서 놀랐어요. 왜냐면은, 1년 반이 됐잖아요? 메뉴라는 게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돌려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먹방만 보기에서 저를 보신 분도 있는데, 옛날에 뭐한뭐한달 전에 뭘 먹었어. 근데 지금 또 먹고 있어. 그러면은 옛날 거 보게 되지 않을까? 굳이 또. 아, 요즘 막 생각이 많아요. 아, 막 요즘 생각이 많아. 육아 방송? 저애잘못 보는데.
제가 무료해졌다고요? 언니도 뭔가 무료해지지 않으셨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 오빠 친구들을 부르라고요? 오빠 친구들 불러서 뭐해요? 그건 아닌 것. 오빠랑 별로 안 친한 것. 정말 생각이 많은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뭔가 저도 그렇고 보시는 일들도 그렇고 뭐랄까 약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좀 많아요. 뭐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코너풀. 아니 쉬고 싶은 마음보다는 쉬고 솔직히 저는 잘 쉬고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도 쉬고 또 빨간 날도 쉬고 하니까 막아좀 쉬고 싶다 그런 느낌은 솔직히 저는 아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프로 의식 없네 하겠지만 막 압박감은 별로 없어요. 먹방에 대한 저는 처음부터도 이건 초심입니다. 정말 뭐 변했다고 하시는데 변하진 않았어요. 확실하게. 그건 확실하게 그거를 제가 언급 안 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전 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초반부터도 너무 응? 아, 맞아. 저 얘기가 맞아. 잠깐만요. 초반부터도 여행 가고 싶으면은 여행 가고 놀고 싶으면 좀 놀고 일하고 싶을 때는 다른 일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가짐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는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애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애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별 그건 아니에요. 먹방의 애정과 님들이 생각하는 애정과 저 생각하는 애정이 다르니까.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먹으면서 음식 얘기 말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많이 해서 친구랑 밥 먹는 기분이 들고 재밌었는데 요즘은 먹방 얘기만 하니까 지루하긴 했어요. 그거를 딱좀 자주 듣는 얘기예요. 먹방 할 때가 좀 재미없어졌대요. 친구들도 옛날에 봤던 친구가 재미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얘기만 하니까 먹방 때. 근데 또 먹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면 또 친목 얘기 나오니까. 참, 그게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한 1년 전까지는 아니고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재밌게 놀았잖아요. 먹으면서. 먹는 게 솔직히 약간 2차였죠? 2차적인. 1차적인 건 솔직히 우리 얘기였어요. 솔직하게. 그쵸? 우리 사는 얘기, 제 생각 얘기.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고, 먹방 할때 다른 얘기 하면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면 그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그 지인 얘기가 나오고, 다른 여기 있는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은 침묵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줄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먹방 타임에는 먹는 얘기만 하고 재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지금 솔직하게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언제는, 뭐, 예전에는 다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긴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워낙에 모르니까, 응? 얘는 워낙에 모르니까, 막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패스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왜냐면 저도 이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뿌리를 이제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정도 반 됐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고칠 거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좀더잘 나아갈 뿐이지, 뭘, 얼마나 고쳐서 더잘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 고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고쳐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죠. 그래서 ASMR이 재미가 없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지도 수도 있어요. ASMR을 하든 먹방을 해서 얘기를 하든 비슷하니까. 하여튼간 좀 그래요. 뿜뿜님, 힘내라고. 337개. 감사하다구. 이 뿜뿜이 성대묘사예요. 감사하다구. 고맙다구. 힘내라구. 뿜뿜이 337개도 감사하다구야. 말투가 이님 진짜 재밌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혜택님도 어렵게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어쨌든 생각이 많다규. 내가 언제 그랬다규. 아, 그래서 그렇다고 또 굳이 지금 뭐또 컨셉을 또 옛날처럼 바꿔서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제 방식으로 좀더잘확 바꾸진 못하겠지만 저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이슬님도 4개 감사드립니다. 어? 낮춰 부르는 거예요? 뭐, 왜요? 또뭐안 좋은 말 썼어요? 낮춰 부르는 말이 뭐 잘못했나? 요새는 술방도 잘 없으시고.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재가 다 들어오니까. 술방하면 또 괜히, 실수할 것 같고. 아, 해치네님도 감사드립니다. 응? 그러니까, 맞아, 이거였어. 먹는 게 했니 방송이 괜찮겠는데. 맞아, 다른 먹방 BJ랑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요. 아, 이분들은 자꾸 날 고치려고 하는 게날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런 방송은 다른 방송도 있는데 요즘에 느꼈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쨌든 아유 몰라요.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어. 아버지, 뭐, 그랬습니다. 많이 좀 순조로워졌죠. 얼굴 뻘개져가지고 아무 말 대신. 말 실수도 예전엔 하기 참 재밌었는데, 요즘엔 바보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좀 빨리 끝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갔네요. 준욱은 들지 않습니다. 어깨가 워낙에. 준욱은 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 7월 8일 술방? 7월 8일 술방은 또 뭐였지? 생각이 나지 않네. 아, 그리고 술방은 솔직히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 실수할 것 같아도 그렇긴 한데, 술을 많이 못 먹어요, 요즘에. 옛날엔 술을 먹는 것도 좋아했고, 또 잘도 먹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술한 500, 1000만 먹어도 막, 으아, 막, 다음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요즘 술방이 좀 없죠. 술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낙지랑 막, 아, 낙지랑 막걸리 먹었던 거? 아, 그때 그,
스님 오빠 옷 입었던. 스님, 간만에 스님 오빠 옷 한번 입어보고 술방에도 한번 해볼까? 스님 오빠 한번 입고. 스님 오빠 아직 안 버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엄청 팬이에요. 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으시다. 분위기 싸하게 만드신 A님 또. 맞다. 6월 달에 우리 또 튀김 방송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에 나와가지고, 어? 우리 위에. 내일 그 방송을 봐야겠네요. 다음 달에, 며칠 안 남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매니저도 옛날에 나 많이 나왔을 때 재밌었는데, 미애도 조심스럽죠. 지인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걔도 미애도 소심해져가지고. 내 얘기 하지 말라고, 내 얘기 하지 말라고. 아이고. 사랑한다규. 아, 이제 벌써 여름이네요. 아, 근데 걱정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바꾸고, 바뀐 이후로 제가 그때 겨울에 바꿨잖아요, 마이크를. 겨울에 바꿔가지고, 이 소음이, 에어컨 소음이 잘 견딜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선풍기 소리도 이렇게 잘 들리는데, 에어컨 소리는 기계 소리, 우웅, 돌아가는 소리 들린단 말이죠. 아, 근데 이번에도 또울것 같은데. 나 이번에도 울고 또 방송 끄고 매주 쉰다 또 이러다가 또. 또 이게 언니 울려요 울려요 아는가? 집이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게 아니라 집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한 40년 됐다 그랬나 이 건물이? 단독주택이거든요. 가지고 아프리카 직원이 여기 한번 왔었잖아요. 이거 봐주시러. 보더니 아 여기는 옛날 집도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여기 되게 짧아 보이죠? 근데 우리 집 왔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생각보다 방이 되게 넓다고. 그래가지고 아, 울진 않았 알겠어요. 울지 않을게요. 그래가지고 울림도 되게 크고 옛날 집이라 방음도 잘안 되고 에어컨은 새 걸로 바꿔. 에어컨은 1등급 새 거로 한 겁니다. 저거 신상이 요번에 또 신상 나오겠지만 1년밖에 안된 신상이에요. 1등급이에요. 그리고 조명도 달 수도 없고 막 위에다가 이곳은 이사를 가시라고 나한테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2년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1년 반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요번 연도 9월 달이고 내년 9월 달에 이사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으로 옮기려고요. 그러니까 2룸 정도 얻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큰 방이 했잖아요. 저는 지금 큰방 말고 작은 방으로 아예 먹방할 수 있는 방을 좀 작은 방으로 해서 울림 없게 해가지고 이제 조명도 이쁘게 달고 위에 달수 있는 거. 조명은 제가 왜 별로 안 좋은 이유가 다른 BJ들 보시면 위에 조명을 다 달아놔요. 천장 있잖아요. 천정에 이렇게 천정을 쏴주는 조명이 있어요. 그 조명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파해지는 거 없이 얼굴 이쁘게 나오는 거. 그거 달고 싶고, 근데 여긴 지금 이 벽이 아니라 달 수도 없대요. 옛날 이거 나무 같은 거라서. 그래서 작은 방으로 옮겨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 방은 진짜 내 생활할 수 있는 방을 하고, 조그만 방은 먹방 방으로. 지금도 예뻐요. 예쁘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저것 얘기 중입니다. 집들이 정모? 아이쿠야. 집들이 정모는. 언니는 어떨 때 눈물이 제일 나와요? 동물농장. 동물농장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동물농장 볼때 동물농장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 얘기 나올 때는 못 봐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는 양육 강식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저는 그런 걸못 봐요. 막, 저 사자놈의 새끼 내가 폐 죽이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못 봐요. 어쨌든 오늘 또 도란도란 얘기하니 좋긴 하네요. 딱 항상이 딱한 600분 정도. 언니 가끔 팬초청 같이 먹방 하시면 신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한 분씩 하잖아요. 요번 주에는 뿜뿜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애봉 언니랑 핫바 한번 해야죠. 얘기 언니랑 해야지. 하고. 근데 팬분들하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욕먹으시니까. 뭘 해도 좀 욕먹잖아, 또. 언니 고기 좋아하지 않나요? 고기 좋아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다, 그거죠, 사심들이. 그런 영상 되게 좋아요. 막, 갑자기 사자가 사슴, 어린 사슴을 잡았는데, 사슴이 너무 귀여워서 잡아먹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너무 사랑스러운 거, 막 이런 거.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사슴 앞에 두고 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거 있는 거. 파란통 이름 과자 요겁니다. 쫙. 자. BJ들 중 먹방 BJ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닌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남캠, 여캠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먹방 BJ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먹고 얘기하고 딱 끝내면 그만이잖아요. 여캠, 나캠들은 정말 하루 종일 얘기만, 노가리만 까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맨날 보는 사람하고 친구들하고도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그냥 보고 얘기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5시간, 6시간, 막, 그렇게 하시는 방이, 채팅도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닐 거고. 천천히, 이러고, 할말 없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거. 콘텐츠를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스트레스 겁나 받을 것 같은데. 맞아. 여캠들은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춤도 외워야 되고 춤추시기도 하니까 노래 연습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노래 연습도 하고. 히딩딩 연영하시니까 기침하니까 머리가 울리네.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엔 컨텐츠 방송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먹방은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은데? 좀 이게 메뉴 선정이나 이런 거 스트레스 좀 받아서 그렇지? 언니도 빠세 타임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울거 먹잖아요. 저는 춤도 그렇고 너무 하나로 울고 먹잖아요. 막 하나로 맨날 주고. 여캠들은 매번 신곡 나오면은 그 신곡대로 노래, 춤 배워야지, 리액션 배워야지. 그님들은 리액션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먹방에서는 리액션이 별로 없긴 하잖아요. 왜냐면 먹으면서 리액션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 하나 리액션 오면은, 춤춰드려야 되지. 막, 뭐 해드려야 되지. 힘드실 거야. 뭐야? 해친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여캠 분과 합방? 아유, 여캠 저를 몰라요. 여캠 분들이. 아, 닉네임이세요? 나 지금 웃을 뻔했네.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 선물 받고 싶다고 하는데? 자궁경부암 검진 주기적으로 받으시나요? 1년에 한 번씩 받죠?
맞네. 요번 연도에 받아야 되네. 2년 전에 받았으니까. 2015년도에 받았으니까. 2015, 16, 17. 요번 연도에 받아야 되네. 너무 아픈데. 생각하기도 싫어. 긴 사람 닉네임부터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유튜버님들이 언니 팬이라고 댓글 남기는 거 보셨나요? 이게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어떤 님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누구님이시다 누구님이시다 막 이렇게 이재인님이시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긴 해요.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러지? 들어가 보긴 해요. 뭐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 여행인가? 여행 먹방인가? 그거 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랬어요. 맞다. 에봉 언니가 글루텐 프리 빵집 알려달라던데. 글루텐 프리 빵집이요? 뭐지, 그거? 글루텐 프리 빵집? 거긴 어디지? 처음 듣는 얘긴데? 뭐지? 글루텐? 우리 영원님, 영원님이 저건 닉네임 영원이가 아니구나. 이름도 부르기 싫은데. 님하, 저 누구 이쁘다고 하시면 책임드려요. 이쁘다고 하면 책임드립니다. 이쁜 사람 닮았다고 해도 책임드리고요. 차라리 못생겼다고 하세요. 그럼 환호하실 거예요. 아, 글루텐 첨가가 없는 빵집?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아, 글루텐 혹시 그 케이크에 들어가는 글루텐 말씀하신 건가? 어디 말씀하신 건지? 이쁘다고 하면 열혈도 책임드려요. 아, 나 무슨 말 하다 까먹었네. 아, 그래서, 무슨 말 하다 까먹었네. 무슨 BJ 얘기해달라 까먹었네. 잘생겼다는 뭐, 피부가 뽀얗대요? 조명발입니다, 조명발이에요. 아, 근데 제가 원래 비싼 화장품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막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피부가 요즘에 막 뒤집어졌잖아요. 막 여기 막 터가지고 흰게 막 뜯어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기 막 이렇게 뜯어질 정도였어요. 막 이렇게 막 여기 볼때기 요 정도 여기가. 여기 이렇게 가지 볼때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진짜 피부과를 가야겠다. 진짜 피부과를 가야겠다.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아모레퍼시픽을 쓰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그 백화점에서 파는 거 AP라인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쓰는데 그게 너무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진한 걸 쓰려고 한번 갔어요. 다시 갔는데 샘플을 주셨어요. 샘플을. 그래서 그때 미애랑 같이 갔나?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한테도 그랬거든요. 비싼 화장품 내가 다 써봤어. 다 필요 없어. 그냥 피부과 가는 게 짱이야. 그거 화장품 그거 하루 이틀 쓰면은 좋아는 지겠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 그거 다 장사 속이야. 막 그거 갔어요. 갔어. 근데 거기에 막 진짜 한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막 이렇게 이 샘플지를 다 주셨어요. 진짜 한 10장 주셨나? 세상에 이틀 썼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너무. 그래서 미애야,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너무 비싼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다르다. 비싼 거 다르긴 해요 정말. 세상에. 아니 그 며칠 동안 요 여름에 한 지금 한 얼굴 뒤집어진 지저한 3주 됐잖아요. 3, 4주 됐잖아요. 3, 4주 동안에 무슨 화장품을 쓰고 막 팩을 해들 뭐 해도 안 낫던 게 세상에 그 샘플지 그거 한두번 뜯어 썼다고 세상에 피부가 다 좋아졌네.
AP 사랑합니다. 피부가 놀람. 아주, 아, 근데, 그래도 사서 쓸 일은 없어요.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아, 50ml짜리가 막 50만 원 하니까 그걸 어떻게 써요? 그거를 덜덜 떨면서 써요. 이렇게 떨면서 써야 돼. 그나마 샘플 받아왔으니까 쓰지, 이거. 피부과 가야 돼요. 또 뒤집어지면. 아, 오뎅동님도 안녕하십니까. 아, 협찬이야? 야, 화장품 협찬을 나보다 나한테 주겠어? 내가 뭐, 어? 그거 뭐, 미용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AP 사랑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AP. 이름 뭐더라? 금딱지였는데, 색깔이. 타임 레스폰스. 사랑합니다. 아우, 세상이 안 트니까 세상 좋네, 세상이. 사오 코코넛 오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면 붉은 반점 올라온 것도 다 사라졌어요. 코코넛 오일이라? 한돈, 다운이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비싸요, 근데. 아니, 샘플이라도 조금 그지같이 샘플 받으러 가. 됐어요. 성공해서 사야지. 오늘도 어떻게든 뭐 12시까지 놀다 들어가네요. 운동장님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전화 리액션? 응? 뭐 했지? 요즘에 테레비 보기, 뉴스 볼 때는 참 즐겁긴 하는데. 뉴스는 재밌어요, 참. 요즘에. 응, 그래, 알았다. 예, 한개 감사드립니다. 참 뿌듯하고, 동네 주민으로서 참 뿌듯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뒷집 사시는 우리, 아주 뿌듯뿌듯하고 그래요. 제 얼굴만 봐도 배고파요? 나 배고프게 생겼어요? 북악산 가보셨네. 아, 내가 요즘에 제가 등산을 안 다녀서 좀 그런가? 어? 등산을 좀안 다니고 좀 이렇게 어? 바깥 활동이 좀 뜸해서 좀 힘든가? 등산 안 가본 지 오래됐거든요. 등산을 해야 힐링이 좀 되긴 하는데 등산을 좀 가볼까? 맨날 집에만 운동했다가 좀 밖에서 나가야 되는데 등산 더운데 가셔야 하나요? 땀을 흘리면 얼마나 상쾌한데요. 왜요, 뿜뿜님 뭐 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이쁘다고 했어요? 이가 아파서 치과 갔는데 충치가 아니라 코감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이가 아픈 거래요? 이비인후과 가니 축농증이라고. 어머머. 아, 이게 이어졌구나. 이게 이어져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이어져서 여기가 아프구나. 엄마, 이동님 오셨네. 감악산? 감악산은 어디예요? 처음 들어봤네? 북한산 좀 가줘요. 이미 가세요. 북한산 좀 가줘는 뭐야? 북한산 좀 가줘. 이미 가세요. 산도 가달라 그래. 먹는 것도 먹어달라 그런 것은 그렇지만. 북한산 좀 가줘는 뭐예요? 녹차 보리 굴비님? 응? 내 하와이프도 갈 거예요. 북한산 내 대신 가져요. 등산도 대리만족을 합시다. 운동을 무슨 대리만족을 해? 앞에 남은 건안 먹어요? 네, 식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보기만 해도 힘든가? 아, 근데 등산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하면 재밌어요, 하면. 하면 중독이야. 한라산 가줘요. 한라산 등반하는 거는 꿈이긴 한데. 여름방학 기념 정모는 안 하시나요? 여름방학 기념이라. 근데 어차피 제 정모에는 19세인데, 무조건. 19세 이상인데. 감악산. 구름다리 쳐보세요. 오,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감악산. 등산 말고 다른 운동은 좋아하세요? 당연하죠. 저 운동은 다 좋아해요. 움직이는 건다 좋아해요. 당구도 너무 좋아하고, 볼링도 너무 좋아하고, 또뭐 있지? 하여튼 움직이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농구, 야구, 배트 치는 거, 양궁, 다 게임장에서 해본대, 근데, 그러고 보니까. 게임장에서 뿅! 다 게임장에서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재밌어요. 움직이는 건다 좋아요. 볼링 몇점 나오셔요? 몇점안 나와요? 100점 나올까 말까요? 그래도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인가? 다닐 때는 150점 때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한 130에서 150 사이? 항상 그렇게 나왔었었는데, 아우, 요즘에는. 왜 볼링도,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력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놔둬야 되는 거니까. 정신력 그런 게임인데, 아, 요즘 정신력이 틀어져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팔뚝이 전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람하게 나오네? 응? 무슨 소리지? 저 팔뚝은 두껍다는 얘기는 잘못 들었는데? 몸에 비해서? 블라인드 참이라규. 네, 열라면은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톡방이에요. 12시까지 노가리 까다 들어가죠. 심심하면 새벽에 번개쳐도 나오실 분들이 있으실까? 새벽에 볼링 한판 뚫어 나오실 분안 나오시겠지? 앞머리 기를 생각은 없나요? 앞머리를 아예 긴다고요? 어우, 전 앞머리 무조건 있어야 돼요. 새벽. 여자 주인공님은 저 밑에 사시는 진주? 진주인가 거기 사시지 않으세요?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집에서 운동하는 걸좀 지겹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겨워요. 가지고 자꾸 밖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볼링 치러 다니고, 이거 뭐냐, 좀 공기가 좀 나쁘더라도 산책하러 다니고, 요즘 또 날씨도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너무 추운 것보단, 추우면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밖에 나다니는 것 같아서 맨날 밤마다 홍대에서,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 있어요? 맨날 사진 찍히고 새벽에. 뭐, 어쨌든. 매니저분들이 대부분 다 지방에 사셔가지고, 볼링 초짜 캐리 가능한가요? 초짜 캐리 가능한가요? 캐리? 캐리가 무슨 뜻이지? 커버 가능한가요? 그런 소린가? 저는 마음껏 비웃어줄 자신 있습니다. 마음껏 비웃을 자신 있어요. 아, 저 골로 너무 저 뒤로 옆으로 넘어지는 거 봐! 막 이러면서. 그럼 나도 막 옆으로 가. 하드 캐리?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하드 캐리? 어디 넣어간다는 뜻인가? 신림 살아요. 신림은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네, 다 먹었습니다. 또랑에 빠진 볼링공. 비웃어줘야지. 다음에 언제 한번
운동 번개 한번 칠게요, 그럼. 새벽에. 아무도 안 나, 나 혼자 치고 있어, 막. 어? 이거. 하드캐리, 아, 내가 이끌어주는 거. 저도 못 기록, 못 이끌어요. 저도 100도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뭘. 포켓볼도, 그 대신 저는 모든 게임을 내기를 해요. 저는 모든 게임은 내기입니다. 님들아. 맞기. 가고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돈 내기는 아니야. 되게 수치심을 줄 내기를 해요. 막, 응? 갑자기 홍대에서 사람 많은데 막, 응? 고추장 바지 색깔 사주고서는 이거 입고 나오라고 그러든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 되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 내기 좋아해요. 수치심이 제일 아파요. 아까 남았던 콘젤로도 먹고 있습니다. 아, 곧 빨간 바지 수채는 이쁠 듯요. 고추장색 바지인데 청바지가 아니라 왜 그거 있잖아요. 할머니 그 헐렁한 바지 이름 뭐더라? 항아리 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입어야지. 딱 달라붙는 바지는 아니지. 무조건 할머니 밤매러 가실 때 그런 바지 있죠? 몸빼 바지. 몸빼 바지 입어야지. 어디 일자 바지를 몰라. 그러면 수치심이 안 가지. 위엔 정장. 위에는 정장. 화장 곱게 하고. 전래입하네. 쭈 다이어트주님 오셨네요. 1개 감사드립니다. 순서, 혜님 바빠서 혼자 외로울 듯. 너무, 저 있을 때 되게 귀찮아요. 맨날 하면 잠안 자는 거 봐. 제, 산책 가는 것도 내가 깨워서 가요. 자고 있는데. 오빠 산책 좀 가자. 맨날. 귀찮아요. 해토리 님도 안녕하십니까? 매일 나가도 울진 않는데. 그래도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주말은 좀 몰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긴데. 회사에 나가는 시간보다는. 우리 오빠 또떡 신신 하셨네. 인형 같아, 인형. 이거를 카메라를 띄어서 가져가 보고 싶다. 저런 거는 사진을 좀 남겨야 해. 짱귀. 손발이 없어. 이따가 산책 나갈 때 내일도 먼지가 나쁨이래요. 그래서 오늘 산책 나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오빠. 이따가 산책 방송 살짝 틀어볼까요? 원할멈님 1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그거 뭐더라? 인스타로 한번 방송 살짝 틀어볼까? 근데 막 새벽 1시 막 돼서 틀 텐데 괜찮으실까? 왜냐면 유튜브 1시간 동안 시간 걸리니까. 아유,
뿌잉님,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인스타 라이브 방송. 인스타 알람 오죠? 올걸요? 뭐 찌릿찌릿 뭐 올걸요? 인스타 방송 어떻게 봐요? 일단은 인스타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를 울리게 하려면, 울리는 그 알람을 들으시려면 아마 하실걸요? 인스타 카톡 아이디는 춘삼486. 이따 그럼 새벽에 안 무서우세요? 근데 새벽에 전한 번도 걸어다니면서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제 앞에 있는 여자분들이 절 무서워했지. 어머, 혜땡님, 백국에. 벌써 우리 오빠. 오빠, 이따가 산책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사료품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우리 오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알알. 아, 그리고 맞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쟤는 연남파크를 주로 다니거든요. 연남파크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부스럭 소리가 필요함. 귀는 조금 쫑긋 서 있는데. 아, 그 우리 오빠를 일어날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은 있죠. 바람 소리 반을 집어넣어서 대박이죠. 간식 줄까? 이러면 안 돼요. 반을 넣어야 돼요. 목소리. 우리 오빠 간식 드려야지. 또 이렇게 해서 간식 안 주면 또 심상해 하셔요. 오빠 똥 밟지 마세요. 똥 밟지 마세요. 똥 싸놓고 똥을 밟으세요. 우리 오빠 간식. 천천히 드세요. 아, 좀 씹어 드시라니까. 됐네. 벌써 12시입니까? 아이고, 까칠한 형님 왜 부르십니까? 오빠 산책 방송은 이따가 그 뭐시냐? 저기 1시 정도에 할게요. 유튜브 올리고 만약 유튜브 띠링띠링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제 좀 나가겠구나. 좀한 10분 정도 후에 방송 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 뭐시냐? 그 유튜브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에이, 오빠. 에이, 오빠. 털이 조금 자라서 이뻐지셨어, 또. 나갑시다. 내일은 못 나와도 될것 같으니까. 자, 이제 인사합시다. 오늘 톡을 1시간 반 동안 했네. 1시간 반 먹고 1시간 반을 톡을 했네. 지겨우시겠다. 이따가 인스타에서 봬요. 근데 어두워서 보일랑가 모르겠네. 안 보일 것 같은데. 누구랑 대화하냐고요? 우리 춘성 오빠랑 대화하는 중이었어요. 자, 이제 인사합시다. 오늘도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아우, 챗 즐거웠어요. 감사하고.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진짜 시간은 빨리 가네요. 우리 해치님, 녹차보리 굴비님, 이슬님, 즐거운 소프님, 햇 여자 주인공님 수고하셨고, 오돌이님도 들어가시고, 1시간 동안 뭐 하실라고? 1시간 동안 뭐 하실라고? 우리 오기님도 들어가시고,
해꼬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히딩딩님도 돌아가시고, 즐거운 소풍님도, 해치님, 현이님, 쌤님, 해불닭, 닭발님, 환희, 내꾸현님, 땡님, 해땡님, 운동자님, 해커피님, 대구팬님, 봉보로봉봉봉봉님, 우리 뿜뿜님은 금요일에, 우리 수아나님, 쭈달드님, 프렌드님, 후야님, 우리 이동님, 오뎅동님, 까칠여왕님, 이따가 봐요, 님들아. 안녕. 우리 오빠는 또뭘 자셨다고 또 똥을 저렇게 싸주실까. 진짜. 잘 싸세요, 그러면.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보질 말아야지, 또. 수치심을 느끼실라. 자, 녹화 좀.